그다음에 저당권 한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 한번 보면 그죠? 그 대표 사례 예제 한번 보자. 그 422페이지. 몇 페이지? 422페이지. 저당권. 그지? 자, 1번인데 X 건물에 A가 1순위 건전, B가 2순위 건전당. C가 무슨 권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무슨 매가 되면,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 건저당권은 살아남는 경우 없다. 없고, 무슨 권은 살아있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아까 경매 신청 전에 만약 부동산 같으면 유치권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이후는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경매가 됐다. 유치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그럼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세 소유자 간의 A의 건저당권은 소멸한다. 무조건.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슨 것? 그치. 그래서 1번 X. 이번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세 소유자가 된 경우 C, 유치권자는 D에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성립하면 경락인 대항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전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맞는 건몇 번? 2번. A가 확정된 피담보채권관계 건전당 K에게 양도하면, 자, A는 지금 몇 번입니까? 1번이지. 그럼 K도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OX, X. B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는 C. C는 유치권자죠, 지금.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다. A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건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쉽죠? 1번 쉬운 거다. 이 쉬운 건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거든.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안 하던 유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막, 근데 우리는 기본 원칙 알고 있으면 쉽게 쉽다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지. 2번 갑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을 차용하면서, 자, 갑은 차용하면서, 한번 갑은 채무자다. 을은 채권자. AB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했다. 그 후, 을은 채권자입니다. 됐습니까? 갑이 채무를 이행하자 위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다. 각각 얼마? 9천, 6천, 3천. 몇대 1? 3대 2대 1. 그지? 근데 을이 채권자가 비 부동산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 머리가 좋으면 그냥 막바로 계산하면 되죠. 1억 5천을 배당받는데 얼마? 9천, 6천, 3천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뭐, 요세 개를 합쳐서 얼마? 1억 5천 몇 대? 3대 2대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받을 금액 1억 5천 곱하기 밑에 분모는 담보물 합산액, 담보물 합계 해당 목적물 금액, 요거 다 뭐, 받을 금액.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 요거 뭐, 지금 A, B, C가 9천, 6천, 3천 있다고. 자, 그럼 받을 금액 1억 얼마? 5천. 곱하기 3개 합쳐서 얼마? 1억, 2억 얼마? 298, 아, 1억 8천. 1억 8천이잖아, 3개. 합친 금액. 얼마? 9억. 하면 아니, 9천. 끝납부잖아요. 몇 분의 1?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면 얼마고, 이거? 7,500이지. 한 개만 정해지면, 요거 뭐, 3대 2대 1인데, 이거 7,500이 3. 그럼 B는 2니까 얼마? 5천. C는 얼마? 2,500. 이렇게 한 개만 정해지면 정해진다. 몇 개만 정해지면? 한 개. 세개 합쳐서 얼마?
1억 5천. 그럼 B는 얼마 받는가 하면 얼마? 5천. C는 얼마 받는가 하면 뭐? 2,500. 얼마든지 문제 바꿀 수 있다. 요거 중요하다. 다시 앞에 뭐 볼 금액? 받을 금액. 하게 물건 합계. 분의 해당 금액 목적물. 하면은 요거 A에서 얼마? 7,500. 그러면 3대 2대 1인데 3일 때 9,000일 때 7,500이면 6,000이면 얼마? 5,000. 3,000일 때는 얼마? 2,500.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왜 5,000이야? 이거 계산해보면 되지. 1억 5,000 곱하기 아까 밑에 3개 합산액 얼마? 1억 8,000. 해당 목적물 얼마? 6,000. 368. 3분의 1이지. 3분의 1이잖아요. 1억 5,000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 5,000.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오른쪽. 작년에 나온 건데, 틀린 거. 딱 이렇게 멀리서 저당권 틀린 것. 이렇게. 무슨 건 틀린 거? 저당권 틀린 거. 1번 맞다. 핵심 단어. 그렇지. 특정한 채권 하면 저당권이다. 불특정 다수 넣으면 근저당. 가르쳐 줬잖아, 오늘 아침에.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15년 전부터 그렇게 제가 가르쳤다고. 되겠습니까? 예. 특정 나오면 뭐? 저당권.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 틀렸네. 물상 대위는 여러분, 아까 했죠? 집이 불나버렸다.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었다. 어? 저당권자가 압류하면 보험금 수령할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해야? 참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서만 가능하다. OX, X. 그 다음 3번 주어. 제3자는 얼마 갚아야? 그렇지. 딱 읽고, 딱 읽으면, 제3자는 하면 뭐? 비담보 채권만. 채무자는 하면 뭐? 전부.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정축한 비용을 투자한 자가, 다시 뭐? 정축한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행에서 우선 사은 받을 수 없다. 됐습니까? 예. 요거는 뭐다? 채권자가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잖아요.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됐습니까? 예. 공유 지분을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우선 사은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축조 일괄 경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축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일괄 경매에 대해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요 천천히 보면 이 문제 풀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뭐를, 뭐가 되어 있을 때? 칠판. 칠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기출 백날 풀어도 업그레이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오전에 무슨 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 3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반환 없다. 2번 종물에 미치는데 미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근데 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OX, X. 이런 약정 특약은 뭐 해야? 등기해야. 제3자예요. 틀린 거 2번. 주어. 3번 주어. 채무자는 무슨 부? 전부 변제해야 있다. 4번 저당권은 여러분 두 개 이전해야지. 채권은 이전할 수 있지만 무슨 권은? 저당권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5번 협의취득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오전에 풀었죠, 그제? 예. 아, 이게 요 칠판이 개똥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협의 취득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대금, 매매 대금하고 같은 말이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1번 맞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저당권은 불리기 있다 없다? 없다. 그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너무 쉽죠? 그럼 채권은 저당권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 자, 채권이 소멸하면 완불함하고 똑같다. 하면 부정성에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종물에도 미친다. 자, 여러분 아까 저 설정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비용 몇 순위로 배당? 2순위. 그거 제3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을 경매되면서 우선 사항 받을 수 있다. 그죠? 칠판이 신기하죠? 칠판이 신기한 게 아니고 선생의 노하우라고. 그 다음 7번 갑니다. 뭐 길든 짧든 관계없다. 자세히 보면은 자, 갑은 을의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엑스토지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자,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다. 자, 그래서 주어 뭐 갑은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게 딱 동그라미 해놔야지. 그래요. 머릿속에 그래서 막 읽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그 후 병이 저당권. 저당권은 병은 몇 순위? 2순위. 갑은 몇 순위? 1순위. 병은 2순위. 자, 옳은 것 찾으면 옳은 게 어렵다. 틀린 거는 쉽거든. 틀린 거는 쭉 읽다 보면 탁 걸린다고. 근데 옳은 거는 다 봐야 된다. 다섯 개. 갑은 저당권을 양도 있다 없다? 없다.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은 전부를 변제하면 자, 전부 변제. 채무 을은 을이 이제 을은 채무자지. 채무자는 전부 변제하면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는 거 몇 번? 2번. 너무 쉽죠? 무슨 불함? 그래, 하면 무슨 등기 안 해도? 아우, 잘 배웠다. 딱 읽으면 나오잖아. 그 알면은. 마이너스, 뭐, 갑이 을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7, 8 알면은 자세히 찬찬히 읽으면 쟁점이 있다고. 채무자가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소멸한다. 그래서 2번 맞다. 3번.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자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승립요건. 무슨 요건? 승립요건. 존속요건이 아니다. 그럼 처음에 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그 이후에 돈 안 갚았는데 불법 말소 됐다. 자 요거 앞으로 저당권 불법 말소 나오면은 언제든지 회복. 하고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됐습니까? 왜? 등기는 승립요건이기 때문에 승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 없이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무슨 요건? 등기 승립요건 존속요건이 아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그럼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뭐 되지 않았더라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했잖아. 저당권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았을 텐데 뭐만 못 받았다? 배당만 못 받았지. 불법 말소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불법 말소 후 경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 순위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여러분 아까 그거하고 똑같다.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근데 우선 변제 하면 뭐? 있다. 그처럼 불법 말소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언제든지 회복.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경매 하면 절대로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게 지금 몇 번이냐 하면은 4번. 4번, 5번. 몇 번? 4번, 5번. 아니, 3번. 자, 저당권 등기는 존속요건이므로가 아니고 뭐 승립요건. 그래서 불법 말소되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감명이여 불법 말소 경매! 하면은 회복될 수 없다. 3번, 4번 묶어야 돼. 같은 내용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거는 5번은 무효 등기 유용. 무슨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유용. 자, 돈 갚았다. 무효.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또 돈 빌리면서 종전의 등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만약 갑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재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자, 병재당권이 후순위 있으면은 무효 등기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갑과 을은 갑의 재당권을 다른 채권담으로 유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병의 재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 다음 9번 미치는 걸 모두 고르면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 뭐 전후 불문하고 무조건 부합물 종물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습니까? 예. 그럼 기억리엔 무조건 미치고. 디귿 핵심 단어 찾아라. 압류 이전 또 동그라미 하고 또 차임 채권은 다른 말로 고치면 과실. 이전에는 과실에는 미치지 않고 이후에는 설정자 과실 수칙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이전 하고 또 차임 채권 요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 과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미치는 거는 어느 거? 기억과 이연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10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냥 약속 지키자. 11번 갑은 주어, 갑은 1번 저당권, 이어서 전세권 취득, 2번 전세권 후. 여러분 조심해,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합니다. 병이 2번 저당권은 저당권으로 두 번째라는 말이다. 그럼 순위는 몇 번? 3번. 그렇지. 그거 조심한다. 그럼 갑과 을이 공동 1번이고 병이 2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갑이 몇 번? 1번. 을이 2번. 병이 3번. 자, 말소 기준 걸림 몇 순이고? 1순이지. 최초 뭐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걸리라 하잖아요. 요거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무슨 것? 깨끗. 셋 다 전부 다 무슨 것? 깨끗. 맞습니까? 예. 근데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 부탁으로 B가 세는 X 지붕을 수리한 정의 현재 유치권. 그럼 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또 핵심 단어.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맞습니까? 예. 자, 갑의 경매시험은 무가 매수하면 X의 목적은 모든 권리는 모든이 아니고 뭐를 제외한? 유치권을 제외한. 그러면 요거는 전 저당권 말소가 1순위이기 때문에 말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세 개는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이번 저당권 유치권을 제외한 아니고 뭐 유치권만 제외하고, 그지? 그걸 찾아야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하는 거지. 요런 거 꼭 요런 식으로 나온다. 요즘 중개사 시험.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부담을 을 명의 재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병이 X 건물에 Y 건물을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Y 건물을 뭐 완성한 후. 자, 그럼 좋다. 을이 토지의 재당권 이후에 누가? 병이 건물 신축. 그지? 이거 뭐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유형이네? 일괄 경매. 근데 나중에 누가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이. 병으로부터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겠죠. 지금 여기는 누가 지어도? 병이 지어도 나중에 경매 할 때 누가 소유한다면? 갑이 소유한다면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났네. 그거 잘한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시스템만 알면은. 자,
을은 채권자인데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 자, 저당권만 분리 있다 없다? 없다. 1번 맞고, 그죠? 그다음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 지금은 자, Y 건물을 갑이 샀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그래서 틀린 건몇 번? 2번. 근데 건물을 나중에 뒤에 지금 누가 병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매수했다? 갑이 매수했다 하면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건 지금 누가 갑이 병의 건물을 샀다 이런 말 없죠? 없으니까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15번. 이런 식으로 항상 복합적으로 나온다. 이런 게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한 개만 딱 물으면은 간단한데, 이거 뭐, 항상 여기는 유치권, 저당권, 뭐, 일괄 경매 이런 거막 같이 한꺼번에 같이 나온다. 15번? 몇 번? 15번. 갑은? 을랑의 채무 이행을 당할 을그 소유의 X의 저당권과 함께 X 담보가 취하 유지를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 자, 그럼 지금 누가 채권자고? 을이. 그럼 을이 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을의 이름으로 지상권, 이걸 뭐라고 그러노? 담보적 지상권.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갑과 병은 X 건물, 자, 토지의 Y 건물을 축소했다. 설명 중 옳은 거. 자, 을은 X에 대한 채권 시효로 소멸하면은, 자, 어쨌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완불하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완불함하고 똑같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자, 소멸하여도 을 명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OX? X. 담보적 지상권은 무슨 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을의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한 Y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할수 있다?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담보적 지상권 있죠? 을 이름으로 담보적 지상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갑과 병이 Y 건물을 축조했다고. 그럼 불법으로 지금 지은 거지. 맞습니까? 예. 건물은 누 거지만, 병 거지만, 건물은 누 거지만, 병 거지만, 누구의 동의 없이,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었지, 지금. 맞습니까? 예. 자, 그럼 2번 다시 한번 보자.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 돈 받을 게 있다는 걸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을은 무슨 권자니까? 지상권자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분 갑에 대한 채권, 그게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는데, 갑의 채권 그거 가려도 관계없거든.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누가 위반했노, 지금? 병이 위반했지. 갑과 병이 위반한 거지. 그럼 병은 지금 건물 지었잖아요. 누구의 동의 없이. 그렇지. 을의 동의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무슨 반? 위반이지. 그래서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자, 3번 짱 중요. 여러분 그죠? 자, 요거 잘 나온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지문이다. 꼭 표시해놔야 된다. 요 저당권 설정하고, 자, 갑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면서 2번, 갑 이름으로 무슨 권 설정해놨다? 지상권. 그러면 여러분, 하는 거는 요 그냥 저당권만 설정해놓으면은 요 소유자든 제3자든 자유롭게 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저당권자는 그게 관여 못 하거든. 왜? 저당권은 물건만 뭐 하는 거? 침하는 거지. 사용 못 하게 하는 기능은 없거든. 근데 이제 지상권까지 설정해놨잖아요. 이걸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그럼 만약에 소유자든 제3자든 토지 사용할 때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불법적으로 갑 의무 없이 건물 지었다고 건물 짓거나 토지 사용하잖아요. 갑은 손해가 발생했다. 안 했다. 단지 시스템적으로 금방 뭐래도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 있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갑의 뭐 없이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뭐 불법 사용이잖아요. 불법 사용일 뿐이지 갑에게는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 시스템적으로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사용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이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상권 설정해 놓은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갑의 동의 없이 토지 써도 일단은 불법 사용이지만 갑에게는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 자기는 돈만 빌려주고 나중에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짱 중요하고 어른 병에게 그럼 만약에 그 토지를 불법 사용하는 병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짱 중요하고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무슨 이득 없다 부당이득 없다 꼭 기억한다. 손해가 아니고 무슨 이득 없다? 부당 이득 없다.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제3자가 토지 쓰고 있단 말이지. 제3자가 토지 쓰고 있는 거 그럼 자기는 이게 토지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쓰더라도 자기에게는 자기가 사용하는 걸 침해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근데 뭐 없이 동의 없이 썼기 때문에 이건 불법 사용이거든. 그래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 요 3번 꼭 기억해야 되는 3번. 무슨 이득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지상권자 동의 없이 써도 요 담보적 지상일 때만 그렇다. 근데 만약에 무슨 지날 지상권자 같으면 갑이 오리지널 좀 동의 없이 쓰게 되면 사용료 내라 할 수 있단 말이지. 일반적인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인데 예를 들면 뭐 병이 뭐 없이 쓰고 있다 동의 없이 쓰고 있으면 무슨 료 내라 사용료 내라 부당이득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담보적 지상권일 때는 써도 자기에게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득 없고 부당이 없고 그러면 뭐 동의 없이 썼기 때문에 불법 사용이지 그럼 불법 사용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은 있다 손해배상은 있다 그 4번 3번 꼭 기억했네. 3번 중요하다. 어디에도 동그라미 해야 되겠노? 사용 수익을 이유로. 뭐를 이유로? 사용 수익을 이유로 무슨 이득 없다? 부당 이득 없다. 5번 Y 건물 축조로 X 토지 가치가 P담은 미만으로 하락하면은 뭐 하면은? 하락하면 여기 핵심 단어 뭐 하면은? 하락하면은 어른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그 다음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 범위를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뭐하다? 적법하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상권은 아까 목적이 이 지상권은 어떤 목적이고 사용 못하게 하긴 거지 담보적 지상권이고 뭐 못하게 갑의 동의 없이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당권은 채권이 있어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주어 지상권은 무슨 권은 지상권은 채무 범위를 구하는 청구 저당권은 요 채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한 지상권이지 그래서 사용 피담보 채무 범위를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가 아니고 적법하지 않다 뭐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지 사용 못하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거 지금 그죠
끝판이다, 끝판. 무슨 적 지상권?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쓴다. 아까 지상권자는 자기가 사용 못하는 걸 가지고 무슨 이득 없고? 없고. 또 사용 못하는 걸 가지고 무슨 배상도 없다. 손해배상 없고. 단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가치가 뭐 된다면? 하락한다면 손해배상이 이렇게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는 뭐만 받으면 되노? 그렇지. 돈만 받으면 되지.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다고 해서 사용 못한 것에 대한 무슨 이득 없고 원칙? 부당 이득 없고 또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하면은 틀린다. 뭐 못하는 거? 사용 못하는 손해배상 틀리고 근데 가격이 뭐 한다면? 하락한다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렇게 조금 그죠? 구분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기 15번에 담보적 지상권인데 그 3번, 4번, 5번. 5번은 지상권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쓰라는 지상권이지. 그거를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다 하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근저당 하면은 아까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거. 자, 틀린 거. 여러분 최고액은 핵심 단어 우선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오. 그 다음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주어 물상보증인은 하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이고? 2번. 너무 쉽죠. 그러니까 금방 아까 15번에 3, 4, 5는 어려운 거고 완전히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고 그지? 그거는 이제 그 논리를 생각해야 되고 요런 거는 지금 17번에 2번 요런 거는 쉽지. 요런 거 초과한 경우 하고 다음에 주어 무슨 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은 하면 뭐만? 최고액만 이렇게 해야지 그지?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없다. OX, X 맞게 고쳐라. 채무자는 하면 되지. 채무자는 하면 뭐? 없다 하면 O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확정 이후 3번 뭐 이후? 확정 이후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한 건 담보되지 않는다. 그치? 확정 이후에 또 외상해도 무슨 채권으로 변한다? 일반 채권인 거지. 자, 근저당권, 자, 3번도, 4번도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한 건지 다른 사람이 신청, 자, 근저당권자가 신청했는데 다음에 중요하다. 다음에 그 근저당권 하면은 뭐다? 신청 시 다른 근저당권 하면 뭐 매각대금 뭐 완납 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국어. 근저당권자 신청했는데 그 근저당권 하면 자기 무슨 시? 신청 시 다른 근저당권 하면 매각대금 뭐 완납 시 문제 이렇게 푼다고. 그게 기술이라고. 그러면 5번은 후순위권자가 신청했다. 그러면 후순위권자가 신청했고 그라는 말 없지. 그럼 다른 사람 거는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그게 아까 담보적 지상권 5만 잘하면 된다. 요거 아까 끝판 해놨는데 다른 뭐 동의 없이 건물 짓거나 동의 없이 써도 무슨 이득 없다. 그 다음 원칙 무슨 배상도 없다. 왜?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이 쓴다고 해서 쓰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 아니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거로 뭐 했다면?
하락했다면 무슨 배상이 있다? 아, 그렇지. 그 다음 19번 후가 신청했는데 선 다른 사람 다른 근저당은 뭐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너무 쉽죠 이런 거 제발 나와라 그치? 이런 거 있다고 이게 칠판이 이게 그 칠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몇 점? 70점 하니까 칠판만 알면은 좀 몇 개 틀려도 된다고 칠판을 그래서 칠판 정확하게 하고 오늘처럼 칠판하고 요 풀면은 거의 풀린다고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이걸 먹고 살아온 기술이거든 노하우를 해놓고 칠판이 어떤 사람은 막 책 이러는데 칠판이 알아야 책이 된다고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책 이러냐면은 칠판 못 따라오는 사람. 칠판 못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가 칠판 못 따라오겠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책. 책 읽으면 더 안 된다. 무슨 판이 안 돼? 칠판은 가장 기본이다, 기본. 그 다음, 21번 갑니다. 21번, 갑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 Y, 5천만 원의 1번 공동재당 정은 X 토지에 을의 피담은 2천만 원 2번 문은 Y 토지에 3천만 원 2번 저당권 취득하였다. 빨리 그려야 되겠네. 그럼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이제 끝에 하면 된다. 그러면 시험 치면은 막 정신이 없다. 갑은 그럼 빨리 한 개는 을 X. 요거는 뭐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병 Y 1번 갑 공동 얼마 5천 1번 갑 공동 5천 2번 정 얼마 저당 얼마 2천 아니죠 2번 저당권 2천입니까? 2번 무 2번 저당권 얼마? 3천 이렇잖아요 그지? 자 하는데 취득하였다 근데 Y가 경매됐다 이게 물상보증인부터 경매해가지고 얼마? 5천 해가지고 갑이 다 가져갔다 어? 갑이 뭐 했다? 다 가져갔다 이게. 원래 5천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데 무가 가져갔을 건데 그지? 근데 어쨌든 다 가져가 버렸다. 갑이 배당은 X 토지 4천만 원이 자 X는 얼마? 4천 X는 4천 그럼 자 여기서 가장 아까 지금 5천을 누가 갚았노? 물상보증이 갚았지 그러면 이제 대입연재 했거든 그럼 채무자 실행에서 누가 5천 받았는데 4천 전액을 누가 가져가노? 물상보증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요 문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그렇지 물상보증인이 요 4천만 원 가져가는 것을 누가 무가 얼마 가져가고 3천 가져가고 물상보증인은 얼마 1천 끝 그럼 무는 X토지에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전액 얼마 3천 그렇지 그림 그리면 쉽다 얼마 3천 그럼 물상보증인은 얼마 1천 됐습니까? 물상보증인 누구? 병은 얼마? 하면 뭐? 1천. 정은 얼마? 0원. 정은 얼마? 0원. 정은 얼마? 0원. 4천 가지고 누가 먼저 가지고 물상보증인 후순위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건 물상보증인 가져가고 그럼 정은 얼마? 0원. 가져갈 거 없지 뭐. 얼마? 4천. X가 얼마 배당됐다? 4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죠? 22번 한 개 더 해보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의 X와 Y 각각 1번 이건 둘 다 채무자지
그럼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 가액에 뭐하여 비례 이렇게 하는 거지. 병은 X 토지 2억 4천에 2번, 정은 Y 건물에 1억 6천 2번 저당권 취득하였다. 자, 그럼 그림 빨리 그려야지, 그지? 3억 X, Y 1번 값 공동 3억 1번 값 공동 3억 2번 저당권 얼마? 2억 4천 2번 저당권 얼마? 1억 6천 이렇게 그지? 모두 경매대에서 요 4억과 2억 요거 얼마? 4억과 2억 그럼 이럴 때는 딱 간단하죠. 2대1. 2대1을 해서 3억이니까. 요거 얼마? 4억에서 얼마? 2억. 요거 얼마? 1억. 그럼 끝났었네. 요, 정은 얼마? 2억. 요거는, 문은 얼마? 1억 가져갔으니까. 얼마 남았노? 2억 중에서 1억 가져갔잖아요. 나머지 얼마? 1억. 이렇게 가는 거지. 간단하게. 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의 Y 경매에서 정의 Y 어디게? 이게 정의입니까? 요거는 자, 그럼 정의 Y 건물에서 배당받는 금액 하면 얼마? 1억. 무가 X에서 배당받는 거 하면 얼마? 2억.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얼마? 1억. 그지? 요거. 요게 병입니까?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얼마? 2억. 얼마? 2억. 그지? 요거. 요거 돼야 된다. 다시 4억 하니까 얼마? 요렇게 되면 2대1. 요렇게 간단하면 또 합쳐서 얼마? 3억. 3억인데 요거 얼마? 2억. 4억에서 2억 가져갔다 하면 나머지 얼마? 2억. 그러면 병은 2억 4천 중에서 얼마만 배당? 2억. 요거는 1억 가져갔으니까 1억 남았죠? 1억 6천 중에서 정은 얼마? 1억. 요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계산하면 거의 간단하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법 계속 한번 가보자. 자, 대표 사례 이렇게 한번 갑니다.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사고 싶어.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4월 5일 발송하면서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근데 4월 7일에 받을 을이 을은 갑이 제시한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걸 4월 12일. 자,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12일 발송했죠? 네. 그럼 을은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되는데 잘못 사정으로 22일에 또 지나서 도착됐다. 그러면 자, 갑이 선택한다. 갑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언제 발신했을 때 12일 계약 승립. 되겠습니까? 예.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 하면 자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 갑이 가만히 있었다 뭐한 때 발송한 때 기간 안에 법률상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언제 발송한 때 언제 12일에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3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갑은 자기 임야를 개발할 생각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 기대 내지 신뢰를 을에게 신뢰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갑은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거 제목 붙여라. 이거 어디에서 나눠? 폭삭은 위험 부담이지. 폭삭 앞에 뭐 있노? 동시행. 동시행 앞에 뭐가 있노?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535조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고
요거는 뭐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 다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인데 요거는 무슨 이익? 신뢰이익. 판례에 의한 신뢰이익. 옳은 것. 됐습니까? 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은 강제 못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치. 그래서 틀린, 옳은 건 몇 번? 1번.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노?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불법행위. 왜? 계약이 아직까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핵심 단어. 4번의 핵심 단어. 그렇지. 자, 이유가 상당하면은 계약 체결을 거부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 하더라도, 상당하더라도, 그게 핵심 단어. 다시 뭐, 이유가 뭐 하더라도, 상당하더라도 하면 무슨 배상 없다? 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인데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신뢰이익이고 신뢰익 전부가 아니고 신뢰이익을 청구하는데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 신뢰한 모든 손해가 아니로 신뢰익 손해배상 하는 건 맞는데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 칸도 내에서 되겠습니까? 예. 2번은 다시 제목 붙이면 무슨 체결 상 뭐 계약 체결의 부당한 파기. 계약 체결의 부당한 파기가 부당한 파기 땡땡 무슨 행위 성립? 불법 행위. 계약 체결의 부당한 파기 땡땡 무슨 행위? 불법 행위. 그지?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갑 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잔금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틀린 것. 을이 이행 최고, 자, 을이 이행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무슨 제? 해제 오. 맞죠? 예. 갑이 잔금일에 채무를 이행 제공하면서, 자, 갑이 잔금기일에 자기 채무를 뭐? 이행 제공하면, 을이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배상 잔금을 뭐 한다? 지급해야 된다. 맞죠? 예. 무슨 이행? 동시행. 3번. 갑은 매도인입니다.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 책임진다. OX, X, X, Y. 그렇지. 2번이 해설이다. 무슨 이행 상태에서는? 동시행 상태에서는 막 시간이 흘러가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지연이자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이행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동시행. 그치. 그게 3번. 그러면 핵심 단어, 3번 핵심 단어. 이행, 갑은 이행 제공하지 않음에도 그게 핵심이지. 근데 만약 갑이 무슨 제공하면은, 이행 제공하면 어른 이행 지체하고 지연 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자, 요거는, 요 때는 또, 요, 자, 그러면 이제 잔금이잖아. 그지? 갑은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그러면 어른 지체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 지냐면, 무슨 금일 이전, 잔금일 이전, 아까 중도금 안 준 거, 그건 책임지고, 뭐 이후부터는, 잔금일 이후부터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연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갑이 제공했음에도, 갑이 뭐 했음에도? 제공했음에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을이 재금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뭐 하면은, 거절하면은,
즉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번은 뭐고 5번은? 아니, 그 진지인데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세 개.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천일생한테 배웠으면 천일생 맞춰라 했잖아. 세 개.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변제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제. 그거죠. 이행불능, 미리 거절. 다시 무슨 불능? 이행불능, 미리 거절. 그 다음에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 그런 경우는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변제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그지? 그 세 개. 굉장히 시험 잘 출제한다고. 그 다음 4번. 한번 4번. 다 좋은 내용이다. 대표 사례.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무슨 소비대차? 병에게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목 붙여라.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갑, 을, 병 이렇게 간다. 그지? 1번 X. 병은 언제 권리 취득하노? 자기가 받겠다 하는 수익의사 표시해야지. 뭐 하겠다? 받겠다 하는 수익의사 표시해야 하는 취득하는 것이지. 갑이 병에게 통지하면은 병은 취득한다. OX. X. 누가 의사 표시해야? 병이 갑에게. 그 다음에 을은 갑병 대가관계.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 갑병 자기들과의 관계지. 을은 갑과 병이 무효라는 걸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이네? 2번. 뒤에 답 안 보고 그렇게 딱 읽으면서 이게 맞다 이게 돼야 된다. 3번 갑니다. 3번. 을이 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오직 할 수 있는 거 오직 뭐 손해배상. 수익자는 해제 원상의 복 없고 오직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자, 병이 수익의사 표시했단 말이지. 하고 나면은 갑과 을은 임의로 자유롭게 변경 뭐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근데 하자가 있으면 무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가지고 해제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럼 후 차고를 이유로 뭐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을의 병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해제하려면 자 을이 병에게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을이 병에게 제대로 이행 안 하면 갑은 병이 수익 의사표시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병의 뭐 없이 동의 없이도 무슨 없게 해제할 수 있다.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OX, X. 그 다음 5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두었다. 그 후 잔금 지급 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을 매매대금 잔대금 지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 이거는 지금 아까 했죠. 동시행 문제다. 지금 아까 했죠. 매도인이 서류를 전부 다 어디에 맡겨놨다. 법무사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이 계속되고 있으면 뭐 되고 있으면? 계속되고 있으면 누가? 을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 못한다. 어쨌든 1번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2번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받아가라고 통지하면은 이행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이 일단 이행 제공을 하였다면 을은 지연 손해배상 청구에서 을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만약에 한번 제공하고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되면은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을은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계속되고 있으면 뭐 되고 있으면 계속되고 있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필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제공이 뭐 되고 있어야 계속되고 있어야 다시 뭐 계속되고 있어야 다시 계속되고 있어야 무슨 배상 지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행 제공이 계속될 필요 없다. 중단되면은 지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이행 상태 다시 가니까 동시행. 이게 틀린 거 몇 번? 3번. 갑은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한 을은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니까 동시행. 갑은 을에게 상당 기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체과하여 이행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는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5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이행 문제고 동시행이지. 그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